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년여 만에 보스턴이치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간 무기거래 논의가 최대 관심사인 가운데 크렘린궁은 민감한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 최상병 사망 사건 논란이 불거진 국방부를 포함해 문체부와 여가부 등 3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유인촌 대통령실 특보,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각각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철도 노조가 내일부터 나흘간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전국적으로 천여 편의 열차 운행이 중단됩니다. 정부는 출퇴근 시간 대체 인력을 집중 투입할 예정인데 배차 지연이 불가피해 불편이 우려됩니다. 북아프리카 리비아를 휩쓴 대홍수의 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는 5천 명을 넘었고 최소 1만 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